경상도 소득세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득세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렸고요. 잠시 후 쉬는 타임 가졌고요. 자, 이제 우리 280조 양도 소득세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다시 이제 골치가 좀 아파지는데, 최근에 다섯 문제에서 몇 문제 정도, 여섯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자, 저는 뭐 강의할 때 일단 항상 목차를 좀 먼저 잡고 강의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일 먼저 총설에서 뭐 의의라든지 뭐 성격 이런 내용을 우리 한번 봤었죠. 두 번째, 우리 이제 세법에서 과세권자와 항상 납세무자 관계를 먼저 살펴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르고 그에 따른 납세무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자, 세 번째, 과세 대상이죠.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할 것이냐. 올해 또 개정이 됐죠. 2020년에 개정됐네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별표 두개 정도 좀 표시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가 양도의 개념이죠. 양도의 개념. 즉,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을 양도를 해야 되는데, 양도의 개념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개별 문제로 하나. 작년에 제가 양도의 개념에서 특히 강조했던 게 부담부 증여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강남 아줌마들이 저는 부담부 증여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대로 시험에 아주 어렵게 나왔죠. 계산 문제식으로 해서 실제 계산 문제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까지 보기 질문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뭐에 대응되면 비과세에 대응이면 과세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이 비과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1세대 1주택가. 예. 그 부수 토지에 대한 비과세 제일 중요하죠. 작년에 안 나왔어요. 나올 줄 알았는데 거의 매해 나오다시피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좀 쉬었네요.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역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양도 또는 취득시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즉, 양도소득세는 언제 취득해서 언제 판 걸로 볼 거냐, 그 얘기죠. 자, 요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개별 문제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이렇게 세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죠. 자, 이 계산 과정에서 이 역시 과세 표준과 세율은 뭐 매우 중요하다. 뭐, 그래서 특히 과세 표준 또 세율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되겠죠, 여러분. 신고 납부. 이렇게 과세 표준과 세율 곱해서 나온 산출세가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 거냐, 그 얘기죠. 별표 세개 정도 표시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분은, 뭐다 치고 있네, 별표를 스퀘어. 왜냐면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섯 문제, 여섯 문제면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요건별로 하나씩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범위가 시험 범위다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전 범위가 시험 범위라도 가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280조 한번 책을 보면서 확인할 거 빨리빨리 확인하고 넘어갈 건 넘어갑시다. 의의, 보죠. 누르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소득세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양도소득세는 누가? 개인이.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제일 먼저 소득세는 누구한테 과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개인한테만 과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득세는 무슨 세, 여러분? 기간세. 그래서 언제야? 과세기간. 밑줄 과세기간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일정한 자산을. 자, 동그라미 뭐함으로써, 여러분? 양도죠, 여러분. 양도. 동그라미 양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뭐예요, 여러분? 소득이죠. 자, 나왔죠? 소득. 그럼 제가 아까 또 강조했어. 소득세법상 소득은 뭐에서? 총수익금액에서 뭐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라고 했죠? 그걸 꼭 돌렸어. 그러면 이때 특히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 저는 이 그림을 항상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한테 강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자, 제가 여러분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취득했냐? 5억 원에 취득했어요, 여러분. 그 5억 원에 취득해서 요 취득해서 뭘 냈어요, 여러분? 우리 취득세나 뭐 등록면허세 등을 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유하다가 이제 6월 1일이 도래가 되면 이제 뭘 때려요, 여러분? 보유세 뭐, 여러분? 세지. 그다음에 뭐죠? 종합부동산세죠.
근데 이때 취득세, 등록료세, 재산세, 지역, 자본시세 여기까지 뭐고 여러분? 지방세. 어디로 오는 순간? 종합부동산세로 오는 순간부터 이제 뭐죠? 국세로 넘어온다라는 거 이제 흐름을 잡으시죠. 또 이때 부동산 이제 임대하면 무슨 소득이 발생하지 여러분?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가 돼 여러분? 임대소득세 부과된 거죠. 그때 이제 부동산 이제 뭐한 거죠 여러분? 처분하는 거죠. 이때 처분할 때 부과되는 바로 국세가 바로 뭐라는 얘기 여러분? 양도소득세라. 지금 우리 거기서 어떤 거 공부하고자 하는 거 지금? 양도소득.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이 흐름을 보라는 얘기예요. 흐름을. 그래서 어느 단계냐, 취득 단계냐, 보유 단계냐, 처분 단계냐 이런 걸 확인하라는 거죠. 자, 처분할 때 여러분 8억 원에 양도를 했어요. 얼마에? 8억 원에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럼 8억 원에 양도했으니까 8억 원에서 다 소득세 세금 때리는 거 여러분? 아니. 8억 원에 받은 양도 가액. 이게 무슨 가액? 양도 가액.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 여러분? 총 수익 금액. 내가 팔아서 받은 금액이 얼마다는 얘기야? 8억. 그래서 내가 들어간 비용이 얼마야? 요걸 뭐한 거야? 뺀 거죠, 뺀 거. 그래서 팔아서 5억을 빼서 남은 차익, 요게 바로 뭐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얼마 발생했어요, 여러분? 3억.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다 아는 거야. 얼마 주고 사서? 5억 주고 사서 얼마 팔았어? 8억. 그래서 얼마 남았다? 3억. 요때 요 3억을 양도하는 거에서 발생한 뭐로 보는 거야? 차익. 요 차익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봐서 요 양도 차익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봐서 세금 때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고요, 여러분? 이게 양도 소득세다고. 그러니까 양도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여러분? 차익이 나와야 되죠, 차익이. 그럼 부동산을 팔으면 항상 무조건 차익이 발생하는 거야?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 케이스가 그런 거고, 나는 얼마 주고 사냐? 당초 살 때부터 5억 주고 살 수도 있죠. 얼마 사, 아니, 7억, 8억 원에 산 거죠. 취득할 때 가액이 얼마였다 그러면? 8억. 그럼 8억 원에 사서 얼마 팔았어? 8억 파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양도 차익이 있어, 없어? 없죠. 양도 차익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양도소득세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온다고. 그래도 이건 괜찮다? 나는 9억 주고 샀어, 여러분. 얼마? 9억 주고 샀는데, 9억 주고 샀는데, 살 때는 얼마인데? 9억인데, 팔 때는 얼마? 8억, 얼마? 8억. 이제 이 집은 이제 망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눈탱이, 밤탱이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여러분? 양도차손이라 하죠. 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양도차손. 마이너스 얼마? 1억인가? 예, 1억. 이걸 우리 뭐라 한다 그러면 양도차손이죠. 그러니까 양도차손이나 양도차익은 세금을 내야 안 내? 안 내. 양도세는 반드시 뭐가 나왔을 때만? 양도차익이 나왔을 때만이죠. 양도차익. 그러면 실무가면 여러분 다운 계약서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업계약서 쓰는 분도 계십니다. 업계약서. 이상하다. 다른 사람은 다운 계약서 썼는데 이분은 업계약서 써달래. 그럼 업계약서 써달라는 이유는 딱두 가지야, 기본이. 지금 취득할 때 뭐였고? 업식께서 나중에 뭐할 때? 양도할 때 양도책 어떻게 했다?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드물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나중에 지금 내가 업식께서 나중에 양도세 줄이겠다. 왜냐면 늘리는 만큼 취득세는 더 나가겠죠. 얼마, 만약에 여러분 업으로 했어, 업시켰어. 얼마짜리를? 얼마에? 8억 원이 업시켰다고, 업계약서 썼다고. 그럼 그만큼 취득세는 많이 내겠죠? 이해하세요? 원래 얼마인데? 5억 원인데 지금 8억 원에 대한 취득세가 3억 원에 취득세 더 나가는 거잖아. 근데 그 3억 원에 대한 것이 나중에 양도세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양도책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양도차에 3억 원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양도세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업시키면 업시킨 거에 대한 취득세 증가할까? 다운시킨, 아니 저기 요 양도책이 줄어든 금액에 대한 양도세 감소액을 비교하면 주로 감소되는 양도세가 더 크죠. 왜? 양도세를 더 크니까. 똑같은 금액이라더라도 적용하는 세율 자체가 다르잖아. 이해하시나요? 응. 근데 그것보다는 더큰 목적이 있어, 보통. 업시켜다는 사람들이. 무슨 목적일까?
비자금이죠. 대부분 비자죠. 그러니까 법인들이 많이 그러죠. 실 얼마 주고 샀는데? 5억 주고 샀는데 얼마 산 걸로 하는가? 8억 주고 산 걸로 매매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법인 장부가는 얼마 지출된 걸로 해요? 근데 신은 얼마 줬어요? 오, 그럼 3억 남은 건 누가 내 돈을 써요 지금 거죠. 그게 비자금이야.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부터 하청 줄 때, 하청 줄 때 계약서하고 실제 금액은 다른 거죠. 자, 중소업체부터 납품을 받아. 그럼 납품할 때 얼마를 납품받는데? 실제 얼마인데? 5억인데 납품하는 중소업체 얼마 채쓰라고 그래? 8억.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얼마 준 걸 해라 그래? 8억 주고 한 걸로 했죠. 신 얼마 줬어? 3억은 누가? 법인 장부. 회장님 금고에 잡히는 거죠. 그건 회장님 금고. 어. 이해하셨어요? 그게 주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실무 나가면 다운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 업계약서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280조 성격. 누르만 보세요. 뭐 시험에 안 나와. 자, 281조 과세권자 봅시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권자 밑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죠. 밑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밑줄 적으세요. 모든 국세죠. 그래서 모든 국세는 과세권자 누구다 이러면 세무서장이다. 근데 이때 납세지가 중요하죠. 어디다 밑줄? 양도자 주소지죠. 자, 시험에 나오죠? 그러면 양도자의 주소지가 나오면 괜찮은데 뭐로 나오죠? 양도 물건의 소재지로 나오죠. 그러면 양도세는 어디가 납세지가 되는가? 어? 양도자의 주소지라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납세지가 어디냐. 근데 취득세는 어디야, 여러분? 취득 물건이 뭐야? 소재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납세지를 물어봐도 어디서 물어봤느냐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을 안 하고 무조건 주소지인지 소재지로 무조건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 왜 이럴 때는 이럴까? 왜 절대 들어가냐고 어려웠겠다고 그래. 정말 묻어버리고 싶은데. 아, 봐야지. 국세에서 물어보는 건지 지방세에서 물어보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몇 번 나왔어요, 시험에. 과세관청은 어디냐?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은 어디냐? 첫째, 1번. 양도자 주소지를 관할한 세무서. 2번. 양도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3번. 양도물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4번. 양도물권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자치단체. 5번. 네 마음대로. 1번이죠. 자, 됐어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 물건의 소재지가 뭐하면? 다르면. 국세는 어디로 가라? 국세는 어디로 가라? 주소지로 가라. 국세는 주소지로 가라. 지방세는 어디로 가라? 소재지로 가라. 제발, 이거 1년 내내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도. 고사장에서는 딴 데 가고 있고, 이런. 이걸 1년 내내 하네요. 국세는 어디로 가라고요? 주소지로 가라. 지방세는 어디로 가라? 소재지로 가라. 자, 납세 문제 갑시다. 별표 하나. 자,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랬죠? 개인. 그렇죠? 자, 소득세, 양도소득, 소득세, 누구를 납세문제 한다고요? 개인을 납세문제 한다고 했죠? 첫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자, 이때, 개인은, 소득세법상 개인은 크게 거주자와 뭐로 구분하냐? 비거주자로 구분하죠.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그럼 일단 거주자가 뭐냐, 비거주자가 뭐냐, 저 의의가 나와있죠, 여러분? 누르만 보시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시험에는 거주자가 뭐냐, 비거주자가 뭐냐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다만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정의는 좀 알아둡시다. 거주자라면 어디에? 어디에? 국내에, 동그라미 국내에. 뭐를? 주소 밑줄 하나. 또는 밑줄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의 거소.
밑줄. 1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 거서, 그러니까 주소 하나, 1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 거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뭐한 사람, 둔 사람을 뭐라는 거고, 거주자. 이러한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뭐라는 거냐면, 비거주자라는 거야. 그럼 시험에는 거주자가 뭐냐, 비거주자가 뭐냐, 이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절대. 그럼 뭘 물어보냐? 납세 의무의 범위를 물어봅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거주자라면 소득세법상 무제한 납세무자가 되기 때문에요. 무제한 납세무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어디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를 부담하죠. 자, 비거주자라면 거주자가 아닌 사람 말하셨죠? 그래서 얘는 제한 납세무자가 되기 때문에 소득 발생 장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얘는 국내 소득만 납세의무가 있고요.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가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거주자 비거주자의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해요, 여러분? 거주자 비거주자 차이점 어디서 발생해? 응? 거주자냐 비거주자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다고? 국외에서 차이가 발생하잖아.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주자 비거 다 내야 안 내? 다 낸다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결국 거주자 비거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하냐? 어디서 발생한다고? 국외? 그 시험은 국외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어?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납세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걸 찾아봐라. 1번 거주자 국내 소득에 대한 납세는 있다. 맞아 틀려? 맞아. 거주자, 국외 소득에 대한 납세는 있다. 맞아, 틀려? 맞아. 3번, 비거주자, 국내 소득 납세는 있다. 맞아, 틀려? 맞아. 4번, 비거주자, 국외 소득 납세는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여기서는. 이게 최근에 나왔던 거야. 뭐, 주워 먹는 문제죠? 빨대 꼽아놓고 있죠. 이거야, 이거, 이거. 그럼 국외, 여러분, 국내 걸 잘 봐야 돼? 국외 걸 잘 봐야 돼? 국외 걸 잘 봐야지. 이게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데. 이게 시험 공부야. 요령이고.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공부를 해도 뭘 봐야 되는 거를 모르고 공부를 한 사람과 뭘 봐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보면 점수가 안 나온대. 내가 봐도 저 사람 열심히 공부한 이상하면 점수가 안 나. 그러니까 그런 건 특징이 뭐냐면 이게 나올 거 안 나고 이런 구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죠. 그런 거 잘 봐야죠. 그래서 뭘 잘 봐야 된다고 결론은 국외. 그래서 국외는 누구만 납세무가 있다고? 거주자만. 비거는 납세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여기서 시험에 나 답을 물어보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이 국외 소득은 다시 우리 소득에 따라서 국외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무슨 소득과? 종합소득과. 국외 자산에 발생한 무슨 소득? 여러분 양도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네요. 내가 여러분 LA에 있는 부동산을 어디에 있다고? LA에 있는 부동산 뭘 줬어? 여러분 임대 줬어. 그러다 그걸 올해 뭐 했어? 그럼 팔아버렸어. 그럼 양도하기니까 임대를 했으면 뭐가 발생해? 임대소득. 그럼 뭐가 발생해? 종합소득. 부동산 외국에 있는 부동산 뭐 했으니까? 처분했으니까 뭐가 발생해? 양도소득. 이렇게 다 발생한다고. 자, 그러면 이때에 종합소득은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납세면 되죠. 모든 거주자. 원래 누가 낸다고 그랬으니까? 거주자가 낸다고 했으니까. 근데 거주자는 뭐야? 그러면 모든. 이게 포인트야, 이게. 근데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국외 자산에 대한 뭐는? 양도소득은. 얘는 뭐예요, 여러분? 양도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을 어디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죠. 둔 거주자만. 그래서 얘는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 제약 요건이 붙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더 좋아했어? 국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을 좋아해? 국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을 더 좋아했어, 여러분은? 출제 얘는 누굴 더 좋아해? 아, 양도소득을 더 좋아하지. 얘는 앞에 뭐가 붙는데. 아, 이런 걸 단순한 걸 출제는 이거보단 이걸 더 좋아하지. 그렇게 시험에 계속 얘가 나오는 거죠. 계속 시험에 얘가 나왔다고, 얘가.
국외 자산 종합소득 물어본 게 아니라 국외 자산 무슨 소득? 양도소득 납세를 물어봤다고. 그럼 국외 자산은 양도소득세 납세를 부담하는 거주자, 모든 거주자다. 그럼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여러분? 틀린 말이고. 그 거주자 중에서도 양도세 계속해서 어디에? 국내에 어디? 사람은 국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양도 물건은 어디 있지만? 외국에 있지만. 그 판 사람은 어디 있다고? 국내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그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게 공부 요령이야.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바로 여러분한테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거. 이런 걸 잘 보세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죠, 뭐. 제가 하는 건 거기, 여기까지만이죠, 뭐. 어떡하라고. 어떤 분이 나 씹어서 넘겨달래, 나보고. 아니, 내가 이거, 요거 드세요, 요거 드세요, 요거 드세요. 밥상을 차려드리면은 먹는 건 여러분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보고 뭐 비벼서, 뭐 해서, 뭐 해갖고 어떻게 달래? 노력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랄까, 저하고 좀 관점이 잘 안 맞는다 그럴까?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너무 쉽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 자기 노력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현장 강의도 소중한 걸 몰라요, 여러분들은. 인강도 있고, 뭐, 안 되면, 오늘 안 들으면 집에서 휴가, 인터넷 보지 뭐. 그런 분들 많아. 그러니까 학원도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제발, 제가 제일 싫은 게 그건데, 아예 안 하려면 하지 말든지. 감히 말한다, 변동성이 높은 시험은 절대 시험에 합격 못 해요, 여러분. 꾸준하게.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런 게. 자, 봐요, 다시 한 번. 국외 자산이나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다, 누가 낸다고? 다 낸다니까? 근데 국외 자산 무슨 소득은? 양, 다 내는 거다고? 아니라니까? 얘네 뭐가 있다고? 조건. 그럼 출제는 어떤 걸 도냐? 요걸 줘야 요걸 줘야 양도 도냐? 얘는 뭐가 붙으니까? 조건. 요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조건이 붙는 걸 잘 보란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예. 자, 됐어요. 일단 요 정도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82쪽 과세 대상 갑시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뭐를 과세 대상으로 하느냐 이렇게 봅시다. 과세 대상. 아, 올해 여기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시험에서 개정된 나올 만한 실무하고, 아니 죄송합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개정 사항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개정 사항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개정인데 수험생 입장에서 중요한 게 있고 실무에서 중요한 게 있고 그런데 여기는 보통 뭐 시험에서는 뭐 크게 큰 어려움은 없어. 자,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상 올해 개정된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별표 하나일 텐데 올해는 별표 두 개 쳐봅니다.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재작년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도 가끔가다 나와. 양도세 과세대상도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이 시험 내는 이유는 딱 하나야. 출전이. 맞으라고 주는 거야. 출전이. 뭐하라고? 맞으라고. 맞으라고. 양도소득세 몇 문제 낼 텐데? 다섯 문제 낼 텐데 하나라도 맞춰라 인간아. 해고 주는 게 바로 이거야. 그래도 틀린다. 하나라도 맞추라고 주는 것도. 자, 그래서 과세대상인데 여기는 일단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라는 게 더 나아요.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소트합니다. 세 가지로 소트 분류한다고. 그래서 실물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뭐 여러분 부동산, 우리 공인중개사 중개업 대상이죠.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이거죠. 부동산 등이 제일 중요한 거죠, 뭐. 그 다음에 금융자산 성격을 띠고 있는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 성격을 띠고 있는 뭐 여러분? 주식 등가. 뭐 여러분? 파생상품. 제가 4일은 세법을 강의하고 이틀 정도는 뭐 방송해갖고 증권금융을 강의하는데 그 증권방송에 가서는 무슨 얘기만 해야 돼? 거기 가서는? 주식과 파생상품 얘기만 해야 돼.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부동산 얘기만 안 됩니다. 투자 대상 자체가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4일은 여기 왔죠? 그럼 여기서 뭐만 얘기해야 돼, 여러분? 부동산만 해요. 여기서 주식 얘기하거나 파생상품 얘기하거나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맨날 씹히는데 뭐 이거 했다는 돈 나왔죠. 자, 그래서 결론 우리 공인중개사에서는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주식과 파생싸움 신경 쓰지 마세요. 비록 계정이 있다더라도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여러분 어디다 초점 맞춘다? 부동산 등에만 초점 맞춘다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거는 아셔야 돼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이게 나중에 꼭 알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만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투자할 때 주식만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모두 해? 부동산이죠. 부동산 많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모두 해? 주식도 해. 부동산은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잖아. 한 달에 하루만 움직이면 되잖아 보통. 그러니까 주식도 많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되겠죠. 재산 중에 이걸 적절하게 재산을 분배해서 투자한다. 이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잖아. 포트폴리오. 영어로 말하면 뭐? 포트폴리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산 투자. 그래서 몇 개로 분산한다고? 세 개. 자, 우리 집 아저씨가 주식한다. 그러면 도장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주식에서 돈이 돼서 이제 얼른 넘으면 선물, 수압, 옵션 넘으면 그때 이제 무조건 이혼해야 되는 거야. 이혼해야 돼. 그래야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부동산 등 갑시다. 자,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요 다시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세 가지. 실물 자산이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 무형 자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주식이나 파생상품이 아닌 뭐 여러분 기타 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책이겠죠 여러분? 예, 몇 쪽 보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282쪽 보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은 여러분 뭐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상의 모든 뭐를 말한다?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이거죠.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앞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상의 모든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건물에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앞에 뭐가 붙어서 사실상의 모든. 그러니까 실질이 모이기만 하면 여러분. 실질이 모이면 토지나 모이기만 하면 건물이기만 하면 무조건 과세한다는 얘기야. 그게 법률상 형식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토지인데 여러분 지적공부의 지목이 등재되지 않았대. 지적공부의 지목이 등재되지 않은 토지대.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건물인데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야 무허가 건물 양도했대.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냥 무조건 다 과세야. 그냥 생각하지 마. 뭐야? 사실상 모든. 끝이야. 그래서 시험에는 얘 갖고 답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뭐 시비 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래. 첫째, 권리죠 여기는. 근데 앞에 뭐라 붙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강조한 게 요거야. 무조건 모든 권리가 아니다는 얘기야. 모든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걸 자꾸 놓쳐 여러분들은. 외울 때는 외워. 그냥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외워놓고 어? 아, 그 출전 이걸 건드리지, 이걸 건드리지. 어 참네. 그럼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권리는 과세 대상이란 얘기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잖아.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과세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대표가 뭐였어요, 여러분? 특허권. 특허권, 우리 부동산과 관련 있어? 없잖아. 무슨 소리야. 이런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 무체재산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뭐야, 그게? 그거죠. 다 알아들으셨죠? 그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라고 대답하겠어요. 무채 형태가 있어 없어? 없어. 유형 자산이야 무형 자산이야? 그 여기 뭐라서 다 특허권 등 법률상 권리잖아. 근데 얘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없어? 있어. 돈이 된다는 것들이죠.
이거 아니야. 그래서 무체 재산 것은 어떤 특정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법률상 독점적 배타적 인정되는 권리다 보나 할까? 그럼 이런 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과거에 나왔어. 시험에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 거 찾아보세요. 그거 쓸지 뭘 집어넣어? 특허권 하나 집어넣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무체재산권 나왔죠. 그럼 얘들은 우리 부동산 관련 있은 께로 없은 께로? 없은 께로.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잡아놨죠? 네. 이런 건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거죠. 초창기에. 자, 근데 이때 이 권리는 여러분 권리의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부터 합시다.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가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권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네요. 그래서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던 뭐, 여러분? 용익물권 떠올리라고, 여러분, 용익물권. 그 용익물권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주정가 먹이죠? 민법하면 뭐, 여러분? 차고 넘치 흘러 거라 믿습니다. 그 용익물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요 중에서 딱 두 가지만이네요. 지상권과 전세권밖에 없어요. 그 뭐가 없다고? 그래. 그럼 출제는 지상권, 지역권을, 지상권을 물어봐? 지역권을 물어봐? 아, 당연히 지역권 물어보겠지. 당연히. 아이, 참네. 지상권, 전세권. 작년에 뭐 학원에서 여러분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만 와서 공부하던 커플이 있었어요. 요즘 커플들이 자주 와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뭐 남매다. 한간에 소문이면 남매다. 아니면 남매 아니다. 뭐 별 아줌마들 별 시답지 않은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남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땐 남매가 아니다. 본인 남매라면 남매를 믿어. 왜 그 시비 걸어. 근데 그 친구들은 딱 4개월 들어 수업은 그러면서 교수님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방학 때만 와서 듣습니다. 나머지는 동영상 들어서 듣겠습니다. 붙었어요 걔는. 걔들은. 근데 남매다 아니다 싸움 붙었던 아줌마들은 떨어졌어요. 희한하죠. 근데 걔들은 딱 그래. 자기는 딱 그래요. 교수님이 딱 찍어준 것만 하겠다. 자기는 80점, 90점, 100점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딱 60점만 넘겨서 합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만 하겠다. 그래서 내가 표시만 잘하라. 그러고. 집에서 복습만 하라. 그것만 했어. 무난하게 60점 넘겨서 합격했어. 근데 이나 4번, 8번 이것저것 다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스켜. 강이나 해라 스켜. 그 사람이 있어. 자, 그럼 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출제는 어떤 걸 더 답으로 요구한다고?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말하는 것은 공부를 하실 때도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건지 좀 봐달란 얘기야. 결국 마지막에 최근 시험 난 건 여기서 답을 요구한 거야. 마지막이었어요. 그럼 전통적인 건 뭐냐? 여러분, 여기 지상권, 전세권, 용익, 물권이죠. 그럼 사용 수익 하나 물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디서? 채권. 채권에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이죠. 자, 이런 성격은 여러분 민법에서 다 배웠잖아. 다 뭐야?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죠? 특정 부동산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도 배터 사용하시는 권리이잖아. 다만 지상권과 전세권은 여러분 사용하시는 뭐고? 물권이고, 부동산 임차권은 뭐 여러분? 채권. 그러다 보니까 지상권과 전세권은 뭐를 묻지 않는데?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데? 저거나 등기 여부 불문.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그런데 뭐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뭘 물어봐야 돼?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등기된 것만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그럼 출제는 어떤 거 물어볼까요 여러분? 임차권 물어보지. 임차권을 당연히 출제위원은. 왜 임차권을 모르냐? 얘는 뭐에 따라서? 등기 여부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과세 여부가 달라져, 너.
그 출제는 이런 걸 좋아하지.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걸 좋아한다고. 출제는 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과목도 똑같아. 조건 갖고 시비 걸잖아.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등기 여부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잖아. 아, 그럼 출제 당연히 여기서 시비 걸지. 이게 전통적인 오리지널 기출 문제죠. 근데 거덜났다고. 이미 노출됐다고. 그럼 출제 노출된 거 다시 물어보려고 그래? 안 물어보려고 그래? 가능하면 안 물어보려고 그러죠. 노출된. 그러니까 최근에 노출된 문제는 잘 안 나오죠. 또 공부 요령이죠. 물론 요 부분을 또는 물어볼 수 있지만 물어봤던 걸 또 똑같이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출문제 보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아, 최근에 시험에 어디서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나올 거냐. 그걸 예상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스운 건 뭐냐? 얘들은 실무에서는 안 일어나요. 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무에서는 안 일어나. 우리 시험에서만 중요한 규정이야.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간 다음에 한 번도 안 할 거야. 이건 왜 그러냐?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쫓아갈 뿐이지 실제 실무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이걸 뭐라냐? 사장 규정이라고 그래. 사장 규정이니까 또 뭐가 떠올라? 어머 김 사장님 떠오르죠. 김 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은 규정이다고. 그럼 실무에서 뭐가 일어나냐? 얘가 일어나죠. 실무에서는 얘가 일어나요. 여러분 중에서 이걸 가지고 돈 버는 분도 많아. 소위 말은 뭐예요,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돼요? 딱지. 대표가 바로 뭐야? 아파르 상승권. 재개발, 재건수, 조합원, 입주권. 딱지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러분은? 응? 일단 붙어. 해야죠. 소위 미등기 전매죠. 요걸 못 팔게 하는 게 제약을 두는 지역이 어디야? 투기 지역이야? 투기 과열 지구야? 조정 대상 지역이야? 예. 바로 요 제한을 두는 게 바로 투기 과열 지구 등에서 전매권 제한을 두겠죠. 뭐. 다 있지만. 자, 이때 여러분. 자, 아파트 당첨권 팔았다. 내가 조합 입주권 뭐 했다. 여러분. 이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미등기 전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분양 신청했는데 뭐가 됐다고? 당첨됐다고? 그럼 내가 입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입주하기 전에 내가 이걸 뭐 해버린 거야? 팔아버리는 거죠. 나 조합원 입주구만. 조합원이야, 드디어. 제가 노리던 둔촌동은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제가, 할까 말까. 그 시장을 알아봤어요. 10억이야, 10억. 아직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안 났을 때야.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10억 하려면 10억 현금 박치기 해야 돼.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빼고 현금 박치기 10억이란 말이야. 조금 딸렸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차액을 들어갈까 했더니 그러지 맙시다. 굳이 뭐 빚져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이스키야. 있는 데를 살자, 이스키야. 그래갖고. 안 들어갔어요. 자, 작년 말에 중간에 관리처분계 인간하고 변경을 해놔서 작년 12월 달에 갔습니다. 제가 시장에 다시 가봤어요. 얼마야? 그랬더니 지금 매물이 없고요. 나온 게 18억짜리 하나 딱 밖에 없대. 여러 개도 아니야. 딱 몇 개? 하나. 요것도 나온 지 3일밖에 안 돼갖고 지금 잡지 못하면 또 한 2, 3일 후면 아마 없을 거려. 그러더라고요. 얼마 돼서? 18억. 2월달에 얼마였어? 10억. 그러면 1년도 안 내도 얼마 뛴 거야? 8억이죠. 이게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1년 동안 내가 8억을 벌었냐? 못 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샀어? 안 샀어? 샀죠. 그러니까 돈 있으면 뭐를 벌고? 돈을 벌고. 돈이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구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본 구조의 상태야.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어렵다는 게 다 그런 거죠. 취약계층이 올라가기 힘들어 너무. 자, 여러분.
자, 아파트 당첨시켰어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제가 아파트 당첨돼서 양도세.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해버렸어? 6개월 만에 미등기 전매했어. 자, 팔면서 피를 얼마 받았느냐? 피가 1억 붙었어. 얼마? 1억. 자, 이걸 이제 노려야죠.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 못하면 이제 일반 분양분을 노릴 수밖에 없죠. 응? 재건축, 재개발일 때 들어가는 방법은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일반 분양을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 여러분. 자, 이때 조합원도 두 가지로 구분하죠. 원조합원이 있고 승계조합원이 있어. 원조합원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누구나 말하고 당초 소유자 말하고 그 딱지를 뭐 한 사람, 산 사람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승계조합이 된단 말이야. 자, 그 경우도 있고 이제 일반 분양하는 것도 있죠? 자, 일반 분양 신청했어. 근데 내가 당첨됐어. 근데 저는 일반 분양 둔촌 나와라 보니까 가점제가 되는 데인데 가점으로서는 제가 점수가 안 나와요. 이미 주택 있는 사람은 가점해도 점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35점인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 근데 예상 점수가 60점이 넘어가야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뭔데?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부동산? 자, 그래서 제가 분양 신청 당첨됐어. 당첨되자마자 피가 얼마부터? 1억. 근데 만약에 둔촌동 같은 경우 피가 당첨되면 피가 얼마 정도 붙을 걸로 보냐? 요즘 소위 말 로또 청약이라는 거 아시죠? 아마 제가 볼 때 둔촌도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된 거죠. 그럼 당첨되면 기본이 제가 볼 때는 시세 중에 한 6억, 7억은 그 무조건 붙는다는 얘기야. 그럼 당첨돼서 팔면 얼마 차이 나오는가? 6억 7억.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역시 청약하려면 일반 분양은 뭐 해야 돼? 가점, 점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법을 많이 저지르는 거죠.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지만 집에서 안 사? 안 사고 딸의 명이나 자식 명을 사놓고 나는 무주택자로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런 게 또 전략이죠. 자, 제가 피를 얼마 받고 팔았다고요? 1억. 자, 그러면 이 피를 받고 1억을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 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이걸 산 사람 취득세 과세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취득세 과세도 생긴 당첨권 있었어, 없었어? 오로지 뭐만 찾으래서? 권리가 나면 뭐만 찾으래서? 취득세 과세를 생긴 권리가 나면 뭐만 찾으래서? 광어만 확인했잖아, 광어. 광어면 취득세 과세 한다, 안 한다? 취득세만 과세하고 광어만 과세하고 나머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판 사람은 뭘 과세하지만 양도? 잘 알아둬. 이걸 뭐 한 사람은 판 사람한테 뭐가 과세해야 되지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이걸 뭐 한 사람은 미등기점을 치면서 취득세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언제 과세하냐? 취득세를 나중에 뭐로 바뀌면? 그렇죠. 이때 과세한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판 사람한테 왜 양도세 과세할까? 취득한 사람은 당첨권이 뭐로 바뀌면 입주할 때 아파트 바뀌면 이때 취득세 내지만 판 사람은 왜 양도세 과세하냐고 요게 발생했죠. 뭐가? 피가. 피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양도 차익이 되죠. 양도세 얼마 정도 나올까, 여러분? 자, 요거 6개월 만에 팔았대. 차익 얼마 발생하고? 1억. 그럼 양도세 얼마 정도 나올까, 여러분? 대충 찍어봐. 얼마 정도 세금 때릴 것 같아요? 1억 중에. 양도세로. 5천만이 무조건 넘습니다. 5,500 정도 합니다. 최소. 그럼 양도세 얼마 중에서? 1억 원에서 양도세 얼마? 5,500 나누면 얼마 남아? 4,500이죠. 그러니까 양도세 얼마나 무서운 세금이라는 걸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제가 얼마 받았어요? 6억. 6억 양도 차익이 넘겨서 팔았어. 그럼 양도세 얼마나 하다고? 55%. 얼마? 3억 3천만 원이 양도소득 빼지는 거야. 아, 안 무서워? 배고프다, 야. 엄청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거 걸리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걸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걸리고 팔아야 되겠죠. 결국 걸릴까 안 걸릴까? 응? 걸려 나중에는.
대부분 걸려, 요즘은 다. 왜 걸리냐? 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응? 당첨자하고 여러분, 입주자하고 같아져, 달라져? 당첨자하고 입주자가 달라지겠죠? 그럼 세무서에서 파악해, 못해? 파가죠, 당연히. 취득세 신고 들어갔을 거 아니야. 취득세 신고한 사람하고 당첨된 사람, 분양 건설사 당첨을 보니까 같아 달러. 달러. 그러면 얘 분명히 뭐 한가? 미등장 취득했죠? 너 누구한테 샀어, 스퀘어? 의료. 알았어. 을, 너 어디 샀어? 가벼. 누가 샀어? 얘한테요. 응. 그러면 여기 딱 걸린 거죠. 뭐 들어가면 돼, 이제? 추징 들어가면 되죠. 그럼 몇 년 버텨야 돼, 여러분? 응? 단순 무신고면 7년. 다운 계약서나 부정한 행위로 저질렀다. 그때 몇 년? 10년. 예. 그러면 10년 지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여러분 추징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 싶은 건 어쨌거나 당첨권의 입주권을 피받고 팔면 가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 여러분. 하나 더. 이때 우리 둘 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당첨권 입주권 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 이거 가지사 부동산 취득하잖아. 근데 우리 세법은 얘는 주택으로 보냐 안 보냐? 안 봐. 저거나. 근데 양도세 보는 조합원 입주권을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라는 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고 실무 나가서는 이 세법이 확 뒤집어져. 진짜야. 실무 세법하고 우리 시험 공부 세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그럼 실무 나가시면 실무대로 준비를 안 하시면 여러분 말 못하는 거야 고객한테. 고객은 계속 뭘 물어보는데? 세금 물어봐 여러분한테. 취득세 물어 뭐 민법 물어볼 것 같아 여러분한테? 안 물어봐. 공법 물어볼 것 같아? 안 물어봐. 중개법 물어봐?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볼까요? 모르니까. 그들의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오로지 관심은 뭐야? 세금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당첨권을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냥 뭐는? 입주권을 뭐로 본다? 주택. 그래서 얘는 항상 주택과 같이 다녀요. 항상 주택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아요. 뭐는? 조합원 입주권은. 그런데 뭐는? 아파트 당첨권 주택과 전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야. 아파트 당첨권은 지금 아직 아파트가 준공된 된 거 안 된 거야? 아직 주택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실물 자체가 아직 없는 거죠? 아직 주택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쟤는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야.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뭐였던 놈이 얘가? 주택이었던 놈이었잖아. 그러다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철거되고 멸실되고 그 멸실된 권리에 대해서 뭐가 나온가? 입주권 권리가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가 어떻게 되면 완성되면 다시 일로 입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태생이 뭐였다가 주택에다 잠깐 사업 시행 기간 좀 뭐로 바뀌었다가 권리로 바뀌었다가 다시 나중에 아파트로 뭐 할까? 입주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양도 당시는 어떤 상태이지만 권리인 상태지만 얘는 실물 자체 실제는 뭐였던 놈이었던 얘기야. 주택이었다 다시 뭐로 바뀔래요? 주택 한시적인 거죠. 요거는 궁극적으로 뭐다는 얘기야? 주택.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얘를 양도 당시는 뭐라 하더라도 입주권이라도 우리는 뭐를 취급한다? 주택을 취급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봐. 시험에서 이런 거 안 나와. 실무 나가면 다 이건데? 갑이 봐. A주택 하나 갖고 있고 B조합원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고 C아파트 당첨권 하나 갖고 있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양도소득세는 2주택 이상자가 다주택점 세금을 왕창 때려. 응? 몇 주택 이상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점 세금 왕창 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 초월이야. 나중에 보여보겠지만. 그럼 당장 이걸 팔았어. A주택을 양도했어. 그럼 우리 양도소득세는 몇 주택제로 보느냐 이거야. 갑을.
갑은 주택 몇 개야? 하나. 조합 입주권 하나. 아파트 당첨 하나. 몇 주택자다고? 2주택자, 2주택자. 얘 모두 보니까 주택을 본다. 그럼 얘는 무슨 대상이야? 중과 대상이죠. 이해하셨어요? 2주택이야, 3주택이야? 그럼 2주택일 때는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 할증 과세하냐? 10% 할증 과세. 3주택자면 기본에다 몇 프로 할증 과세해야 되냐? 20% 할증 과세, 여러분. 그럼 소득세가 몇 프로가 증가되는가? 각각 단계별로 10%씩, 20%씩 증가. 엄청난 거야, 여러분, 이거. 두들겨 맞아보기 전까지는 제가 아까 잠깐 실무특강인데 아마 그 실무특강한테 이거 아마 얘기를 해줄까? 중과세 대상일 때 아닐 때 세금이 어떻게 되냐?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함으로써 오늘 중과세를 피해갈 거냐? 그런 건 그건 실무야. 시험에 나와, 안 나? 안 나, 그런 거는. 지금 아주 올해 개정되는 규정 중에 아주 진짜 중요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개정된 규정. 실무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작년 부동산 대책 9월 달에 12월 달 발표가 되면서 작년 제가 얘기를 했었죠. 2019년 몇 월? 12월 며칠자로? 16일자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됐죠. 주관정 대책 발표됐단 말. 여기서 중요한 규정이 하나 생겼어요. 개정하면서 그런 거 다 사람 같은데.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 시험하고 실무가 다르다니까, 그런 게. 그럼 결론 보세요. 다시 한 번. 갑이 몇 주택? A주택, B주택, C주택, 아니, A주택, B주택, C 당첨 갖고 있죠? 자, 지금 낭도하게 뭘 양도했어? A주택 하나 양도했다고. 그럼 우리는 양도한 주택, 요거는 물론이고, 뭐도 보라고? 조합원 입주권. 요것도 뭘로 보라고? 그럼 몇 주택자 되는가? 그럼 2주택지가 얘는 기본 세율에다 몇 프로를? 10% 할증 과세가 된다고, 10%. 이 10% 붙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1억이면 얼마 붙어? 1000만이 더 붙는다, 1억이면은. 단계별로. 얼마나 무서운 세금이라는 걸 몰라. 맞아보기 전까지 몰라, 여러분. 몇 억 차이가 나요, 만들다, 안 만들다. 근데 내년 개정사항 중에 뭐가 냐면, 2021년부터는, 요 당첨권도 주택수에 잡아라 이렇게 나왔어 이제. 그럼 요 사람이 요 A주택을 언제 양도하느냐가 중요하죠. 언제? 올해 말까지 양도하면은 몇 주택자가 되는 거고 내년 넘어가면, 그렇죠. 그럼 벌써 세율이 확 달라지죠.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전문가 시험 합격했어. 자, 양도 타이밍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이 팔 거라면 뭘 갖고 있는 사람은? 당첨권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거는 어차피 주택인 거에 상가 영향을 안 미치죠. 얘는 원래 주택이었던 놈이니까, 그죠? 근데 요 놈이 문제잖아. 앞으로 얘도 물어보겠다고요. 주택수 중과 대상 주택수 계산할 때 이것도 주택으로 잡겠다는 얘기야. 단 당장 올해부터 적용하면 사람들이 예상을 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법률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1년의 유예를 주겠다냐. 자, 앞으로 1년 다음 2021년부터는 이것도 주택으로 볼 거야 라고 예고한 거죠. 그러니까 니가 정리할 빨리 뭘 주겠다냐. 1년 시간 주겠다는 얘기야. 팔면 빨리 팔아라.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팔게 하는가 못 팔게 하는가, 가능하면 팔게 하라는 얘기죠. 왜 자꾸 팔게 하라는 거야, 정부는? 어? 정부는 왜 자꾸 팔라고 유도를 할까? 주택을 팔게 하면서 주택 물량이 공급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뭐가 증가되는가? 공급이 증가되죠. 그럼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죠? 수요와 공급. 배웠나? 배울 거 아니야? 소변 금지. 소변금지인데. 그러면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 떨어져. 그걸 노리는 거죠, 정부는. 그러면 다주택자가 이걸 정부의 수는 뜻에 따라서 팔 거냐 안 팔 거냐, 그 얘기 이제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게 실무야, 세법은. 근데 시험에 이런 거 나왔나? 안 나오죠. 그냥 이런 거 나오죠. 부동산 임차권 등기됐다 과세 대상이 아니 이게, 이런 거 물어보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83조 메뉴에 1번 건물이 완성됐다가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 취득하시는 권리 바로 요거죠. 아파로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실무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엄청 일어나죠. 근데 아까 우리 왼쪽에서 봤던 양가로 2번은 일어나 안 일어나? 지상권, 전세권 등 이런 거 있었죠? 무슨 규정이랬어요 여러분? 사장 규정이랬죠? 왜 그런가 나중에 설명드리라고. 자, 다시 계속해서 마무리합시다. 283조.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세요. 메뉴에 동그라미 2번과 3번 묶으라고. 왜 묶었어? 묶어놓고 보니까. 묶어놓고 보니까 뭐야, 여러분? 채권이잖아. 채권 빨리빨리 눈치 채야 될 거 아니야. 아, 요놈들 채권이구나. 근데 토지 상한 채권, 주택 상한 채권. 저거 현물 상한 채권이라고 그래. 즉, 얘들은 채권의 만기가 되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뭘로 상환한다고? 토지나 주택이라는 현물로 상환한다고. 그럼 토지나 주택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옆에다 적어. 국민주택채권 등 뭐? 국민주택채권 등 금전상환채권은 과세 대상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딱 두 가지만 아니냐? 뭐야? 토지 상한채권, 뭐 주택 상한채권. 못되었다 하더라도 거의 냄새가 나죠. 토지를 상한한다, 주택 상한다. 이 말 나면 아 부동산이네. 그러면 과세 대상이다. 그다음에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양도하는 권리 밑줄.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한 자가 그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양도하는 권리. 자, 그다음에 4번 기타 자산. 양가로 1번이 별표 두 개. 제일 중요해.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나 건물 등과 함께 양도 영업권.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개정이 돼갖고 작년까지는 사업용, 예, 사업용 고정자산이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밑줄 그냥 뭐라 해서 사업에 사용하는, 밑줄 사업에 사용하는 요게 올해 개정된 용어야. 밑줄 다시 토지나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됐죠.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또는 뭐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 두 가지죠. 아, 자, 동그라미 칩니다. 뭐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함께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 출제는 말을 바꿔 뭐 분리하여 양도한다. 분리하여 양도. 그러면 이때는 과세 대상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 영어권 잘 봐야 돼. 제일 중요해. 영어권이 나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뭐 토지와 건물 또는 뭐 이러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와 자 여기 잘 봐야 돼. 함께 양도한다와 분리하여 양도한다. 이렇게 두 마디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내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뭘 같이 양도하면? 영업권을 받으면 양도하면 그걸 뭐 하면? 함께. 그러면 과세하고 안 하고? 하고. 뭐 해서 양도하면? 분리해서 따로따로. 따로따로. 어디 갔어? 따로따로 하면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그렇게 심해 잘 나오는 거죠. 시험에 올해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출제는 맞으라고 주는 거야? 틀려고 되는 거야? 맞으라고 주는 거야. 분명히 말씀했어요. 과세 대상은 출제는 맞으라고 주는 거다. 다섯 문제 냈을 때 그래도 한두 개라도 맞춰라, 인간아. 그럼 준 거야.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 함께인지 분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죠. 이거를 또 분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저거 단순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이 길으니까 그냥 뭐라 표현한다? 단순한 영어권의 양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꼭 잡으셔야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있죠. 시설물 이용 회원권. 여러분 그냥 일단 거기 밑줄만 치세요. 골프 회원권도 이게 제일 중요해. 시설물 이용 회원권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세 대표가 바로 뭐다 여러분? 이용권 회원권.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골프 회원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뭐가 나면 골프 회원권이 나면 뭐를 말하는 거다 여러분?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을 말하는 거고 얘는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자, 양가로 3번. 요게 저거 올해 신설 2020년 신설된 규정이야.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그래서 역시 토지 건물과 뭐 하면 함께 양도죠. 함께 올해 양도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권리가 양도세 과정이야. 아까 부동산과 함께 양도는 뭐 여러분? 영어권. 똑같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 여기는 양어권, 영어권이 아니라 뭐 여러분? 이축권. 그래서 이축권은 제가 그 밑에다 적어놨어요. 한번요 부담 없이 읽어만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이야. 그리고 다음 편에 넘겨. 다음에도 계속해서 양도세 기타 자세 나오는데 4번 특정 법인 주식, 5번 특정 업종 영위 법인 주식 있죠 여러분? 자, 이제 양도 목적물이 뭘로 바뀌었네? 주식 바뀌었어. 그래서 X 시험에 안 나와. 들어갈 필요 없다는 얘기. 여러분은 볼 필요 없다는 얘기야.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286조. 자, 여기 역시 또 이제 뭐가 나왔죠? 주식 다 나왔죠? 역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모르는수록 좋은 거야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예. 파생상품 여러분 그 288쪽에 나와있죠. 파생상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 집 아저씨가 파생상품 선물 수업 옵션 한다 그러면 빨리 이혼해야 돼. 이혼해야 그나마 갖고 있는 재산 지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마무리 짓고요. 예. 우리 289쪽 양도의 개념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석하면 안 됩니다. 양도에 정말 중요한 부분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에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